윤아, 네? 비린다. 일로 와봐. 언칠할 때 L 두번 아니야. 소금이던데요? L 하나야. 하나 먹자. 소다.
You're better. 어, 이제 내 차례인가? 맞죠? 제발 살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이거. 아, 자, 첫, 뭐, 그걸 안 하죠. 자, 첫 번째 거를. 그래, 쑥대 머리 해봐. 쑥대 머리. 어, 쌤, 이름 듣고 놀리지 말라고. 나 놀린 거 아닌데? 광고 따라오는 그거 쑥대머리 안 좋은 거 아닌데? 피식이 아니에요. 쑥대머리 근데 뭐야? 쑥대머리 뭔데? 쑥대머리 좋을게요. 쑥대머리 근데 뭐야? 몰라. 옛날에 광고에 나왔던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샴푸 광고예요. 어? 그럼 머리가 샴푸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야 안 좋은 거면 그게 광고로 나오겠어? 네. 쑥대머리 쑥대머리 자, 첫 번째 거 그래 하원이 해봐. 이건 좀 나는 맛있는 날씨. 그래. 다음 거 그래 다 소리 해봐. 아이씨. 오케이. 자 다음 거 하윤이 해봐. I call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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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what? Adam. Flavor. Flavor like vanilla and chocolate. Okay, 맞아. 나는 다양한 종류로 flavor가 뭐야? 다양한 종류 아니에요? Flavor가 종류예요? 다양한 음식, 다양한 맛. 다양한 맛으로. 다양한 맛으로. Come in이 뭐였죠? Come in이요? Come in이 다양한 맛으로. 판다? 판매한다? 다양한 맛으로 좋아한다? 맛으로 어? 좋아한다? 하율아 네 나와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하율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몰라요 약간 이제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엄마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맛있어. 어떻게 해야 돼? 몇 대? 다섯 대요. 다섯 대 갑니다. 야 이씨 이거 이씨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네가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머리털이 나무 흐트러져 어지럽게 머리털이 왜 흐트러져 어진다고?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 아 그래? 그래 숙제는 안 할게 알았지? Sorry. 오케이 그래 하나 해봐. 나는 나온다. 다양한 맛으로. 바닐라와. 다양한 맛으로 나온다. 그렇죠? 오케이. 하율아 왜? 그래? 왜? 네? 괜찮아? 다양한 맛으로. 자 다음 거 하진이 해봐. I come in a cup or come. Or come. 뭐죠? 나는 나온다. 뭐라고? 이거 come in 자체가 그냥 나온다. 나는 나온다 어디 어디. 콘에 나온다. 오케이. 자 다음 거를 다르르르르 혜연이 해봐. You bring me with you. 다시 천천히 천천히 다시 뭐라고? You bring. 그렇지. 또 하나씩 돌아가는 let me. Tom. 그래. 라이으로 오케이. 자, 요거 다음 거 조언 했나? 네.
아, 오늘 안한 사람 저요. 누구지? 인성이요. 그래, 인성이 해봐. 이제 you must니까 you must eat me quickly. I will learn. 그래, 해봐. 너는 반드시 먹어야 돼, 난 빨리. 아, 그렇지. 좀 그렇지 않으면 좀 평범하게 하잖아. 나는 멜트 따고 한 마리 녹일 거야. 멜트 따고 녹일 거야. 그래. 그렇지 않으면. 근데 자, 다음 거 있어. 그래. 소희 해봐. I 뭐? am available. 뭔데? 우와, 최초. Avail 뭐라고? available. 다시 마지막 기회야. 뚜뚜뚜루. 조용해. 소희 다시 해봐. 어베일로? 땡. 그 발음 잘 이거 진짜 썼었죠? 아니거든요? 조용해. 쉬, 조용. 숙제. 어베일러블. 그래, 러블 이랬잖아, 러블. 그죠? 숙제 해봐. I am available. 그래, 해봐. 조용히! 뭐해! 지워, 빨리. 누가 책상. 해. 많은 상점에서. 많은 상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쵸? 말해, 말해. 나는? 뭐냐? 그쵸?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요. 됐다. 그래, 다 했죠? 그래, 네. 내가 잘 했고. 그래, 소희도 잘 했는데, 저거 발음 조금 보고. 난 보면 되겠네. 오케이. 야, 니들은 맨날 오늘 최초. 누굴 누구한테 비교를 해, 이씨 모질이들이, 이씨 맨날 저것들이지. 야, 사랑이 떨친. 나 소리 나는 거 처음 봤는데. 예전에 아가 윤서야. 네, 그요? 그래, 누가 잘하는 거야? 제, 아니 소희. 당연히 소희가 잘하는 거지. 네.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니들 상습범이잖아! 이런, 이씨. 소희는 어쩌다가, 1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도 걸렸다고 아주 유연하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씨. 뒤지는 거야. 교주 22. 자, 숙진이 24. 혜연이 8. 하원이 4 됐나? 하원이? 인성이 15. 그다음에 다솔이 1. 그다음에 윤서 통과했나? 네. 윤서 20. 주원이 13. 그다음에 하진이 6. 오케이.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 주제로 알맞은 거예요. 네. 책평 조언. 자, 주제로 알맞은 거는 몇 번입니까? 아, 3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1번이요. 4번이에요. 4번. 4번. 왜 4번이야? 여기 4번이니까. 돈을 만약에 빌리려면 부모님께, 그쵸? 근데 너희들이 커서 돈을 빌릴 때는 부모님. 부모님 말고. 아르바이트. 원래는 너희가 어디서 그 대출을 받아야 돼? 은행. 은행 가서. 그만 빚은 은행
몰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빌리는 걸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가서 돈 빌려왔어요? 은행 가서 빌려갔냐고요? 당연히 빌려봤죠. 빌려봤어요. 사람한테는 안 빌려. 사람한테는 얼마 빌려봤어요? 얼마 빌려봤냐고? 1억. 한 몇천만 원 빌려봤지. 제 빚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천만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있잖아. 네. 전세 하려면 전세가 많이 들어가잖아. 전세가 막 몇 억 하고 그러잖아. 뭐 여기는 뭐 좀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큰 돈 할 때는 빌리죠 사람들이. 지금 근데 천 원 빌릴 수 있어요? 천 원? 네. 빌릴 수 있지? 은행에서 천 원을 빌린다고? 네. 씨 무슨 뭐 부르마 그러네. 쌤 빚 있어요? 빚 있냐고요? 보통은 다 빚이 있죠. 쌤 있어요? 적은 나요? 편이에요? 나도 빚 있죠.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죠. 100만 원? 난 빚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00만 원 정도예요? 그것까지는 뭐. 쌤 얼마냐 물어봤는데요, 새로운 친구가? 아, 너 물어봤어? New friend. 아 얼마 빚이냐고? 얼마 빚이 있냐고요. 아, 그게 많지 않아요? 얼마인데요? 아,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 100만 원? 1억? 1억은 너무 많고. 아, 아 근데 만약에 집을 샀으면 집을 살 때는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다 그렇죠. 5억? 대출이 32년. 대출이 뭐? 아니 32. 진짜 그래.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있잖아. 네. 이런 데는 본인이 평생 그걸 갚아요. 뭐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을 갚아. 와. 에어그룹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이제 죽는 거지. 제가 빌리고 다른 나라로 찢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 집도 날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봐봐. 야, 여기 뭐라고 했어? You should only borrow money from your parents 그랬죠. 네, parents. 너는 뭐야? 오직 빌려야 한다. 돈을 너의 부모님으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should가 나왔잖아. 네. should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이걸 주제. 자, should. 자, 거기다 써. should나 여기에 나오는 이제 must 이런 거 있죠. 써. should나 must, 뭐 또는 have to 있죠. 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가 나오면 주제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그러나 너의 부모님은 이해하시고 기다리실 거다 그랬잖아? 네. 그쵸? 그래서 빌리려면 부모님께 그거. 오케이? 근데 알바해서 얻으면 되지 않나? 알바해서 갚으면 되죠? 네. 변호사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 여기 뒷장 눌러봅시다. 자, 이거 3은 이제 건강으로 나오죠. 오케이. 그렇죠. 건강 중요하죠.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이거. 자, 이거 봐. Do you want to lose 예요? Weight? lose weight. Weight? 아, 자, 이게 weight. 자, 이거 뜻 볼게요. 해봐. 너는 원하니? 몸무게를 줄이는 걸? 그렇지. 그러니까 살 빼기를 원하니. 줘요! 잠깐만, 여기서 lose weight. 자, lose 있죠? 네. lose가 뜻이 뭐죠? 지다. 지는 것도 되고, 잃는 것도 되고. 그럼 네. 여기서는 뭐야? 쌤, 지번 아니에요? 여기서는 잃타죠. 체지방을 잃는 걸. 그러면 여기 weight는 뭐예요? 체지방. weight는 원래 무게예요, 무게. 그러면 무게를 잃은 거예요? 무게인데, 이게 뭐 몸무게도 되겠죠. 자, 너는 살 빼고 싶니? 아니요. 자, 여기서 살 빼고 싶은 사람. 하이를 왜? 아, 살 빼고 싶어? 솔직하게 그래서. 하이를 빼고 싶어?
당신 생기려고. 하늘아. 네? 하늘아. 근데 너는 왜 살 빼고 싶어? 그냥 생기려고? 아니 그래요. 하늘아 왜 빼고 싶어? 그냥 뚱뚱해 보여서. 그냥 뚱뚱해 보여서? 뚱뚱해 보이는 게 싫어? 네? 뚱뚱해 보이는 게 싫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엄마 빼래요. 아 너는 괜찮은데 엄마가 빼라고 해서. 저도요. 아, 그래요. 잘생기고 그래요. 나는 네. 개인적으로 수술 빼야 돼. 쌤. 나는 살 빼는 게 아니고 나는 배가 안 나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배 이 정도면 안 나왔지. 자기 아빠 배 나왔다. 자기 아빠 배 나왔다. 약간 예전보다는 지금. 뭐야, 야 너. 그래 내가 그래 그래 이제 부모님 때문에 다 이제 내가 이제 조금씩 나오지. 그래요. 자 잘 빼고 싶냐? 자. 야, 살을 빼고 싶으면 하율아 잘 들어. 자, 살 빼고 싶으면 야 이거 읽어봐. Drink a lot of water. 물 많이 마셔. 그렇지. 그 덥지지 않게. 마셔라. 어떻게 마셔라. 마셔라. 그다음에 a lot of가 많은 양. 많은 양. 네, 많은 양 물. 마셔라 많은 양 물. 물. 하율아, 네? 물 많이 마시래. 네. 너 물 많이 마셔? 아니요. 다른 것도 많이. 본인이었어. 물 많이 마셔보겠죠. 야,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거랑 살 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물 배치거랑 물. 자,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물 많이 마시면. 해봐, 다음 거. Help. Help. No. Help. No. 여기 L 있죠? 네. L 발음 안 나요. Help. 자, half예요. Help. 자, 다시 half. Help. 해봐. Help. Have on. 여기 H 발음 안 나요. Hour. Half o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이래요. 네. 자, 이거 해볼게요. 해봐. 반이? 자, half가 뭐예요? 반이요. 반. 자, half가 절반이죠. 네. 네, on hour는? 한 시간? 한 시간이죠.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 시간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한 시간, 30분. 그렇지. half on hour는? 30분 동안? 자, 30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다시 다 같이 해봐. half on hour. Half an hour. 이게 뭐라고? 30분. 자, half an hour. 그 다음 뭐예요? Before. 이거 해석해봐. 예정? Before가 뭐예요? 예정? 어머 전. 자, meal. 식사. 그렇지. 30분 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식사 전을 뭐라고 그러죠? 점심시간 전. 식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식사고. 이게 식전. 식전 30분. 그러니까 너희들 밥 먹기 전 30분에. 밥 먹기 전 30분. 자, 너희들 점심 몇 시에 먹죠? 저 한 12시요. 12시 한시 볼게요. 12시 한시. 늦게 먹네. 아무튼 카페에서 알겠지? 네. 밥 먹기 전 30분에. 자, 그게 아주 자, 이즈 어머이다. 그러니까 식전 30분이 아주 자, 뭐이다. 아주 뭐다? 좋은 시간이다. The best time. 좋은 시간이다. 최고의 시간이다. 시간이다. 그때 물배를 채워라. 여기 베스트는 네. 윤서야. 네? 여기 베스트가 뭐죠? 최상급. 최상급이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나도 설득해서 지금이라 물을. 그렇지. 그래서 밥 먹기 전 30분에 물을 마시는 거. 가 뭐 제일 좋다. 그죠? 자, 쌤 밥 먹기는 30분 전에 물을 많이 먹으라고요? 물을 마시라. 쌤 음료수는요? 음료수는 안 되지. 음료수 몸에 안 좋다네. 유는요? 유는요? 어? 유는
이온은 뭐야? 이온. 이온 음료는요? 이온 음료는 그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녹차 음료. 녹차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미숫가루는 뭐 그냥 적당히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깨끗한 물이죠. 삼진건물. 그. 그래요. 자, 식전 30분. 자, 다음 거. 해봐. 음료수 좋아해요? 달달한 음료수 이런 거? 네.
아, 또? 또? 혹시 뭐 밥, 뭐 라면 이런 거 좋아합니까? 아, 어, 또? 또? 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게 다 살찌는 거네요. 선생님. 너는 음료수 마시면 안 되고, 너는 라면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땅을 먹었고, 대신. 그럼 햄버거를 먹으면 돼요. 진짜 라면. 햄버거도 안 돼요. 치킨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피자는요. 안 돼! 수! 저 라면 한 달에 한 번. 다 몸에 안 좋은 거잖아. 수기 박수! 저 왜 라면 왜 먹는데? 하윤아! 네? 너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하윤아, 나 봐봐.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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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밥 있죠, 밥. 네. 밥도 쌀도 그냥 흰 쌀은 몸에 별로 안 좋거든요. 잡곡. 제일 먹는 잡곡에 현미가 이제 제일. 현미가 먹는데. 진짜? 네.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 그리고 저희 한 달에 라면 먹는 거. 뭐? 라면 안 먹어? 거의 안 그러니까 네가 밖에서 그렇게 먹는구나. 어, 왜? 사랑이 왜? 아니야? 어. 좋은데요? 뭐?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원래도 먹어? 비교콩이나 치즈콩은 ER랑 EST 붙이잖아. 아, 이거? 네. 이거는 자 ER이나 EST는 규칙 변화야. 네. 근데 얘는 불규칙이야. 네. 그래요. 다행히 알겠어? 네. 어. 너는 몸에 안 좋은 거만 먹구만. 그리고 네가 먹는 게 다 살찌는 거야. 화날 때 먹으면. 그러니까 네가 살을 빼고 싶으면 그런 것도 안 먹어야 돼. 맞아? 알겠습니까? 근데 먹을 거잖아. 네? 뭐 먹을 거잖아. 그지? 쌤 근데 쌤 뭐 먹어요? 나요. 나는 단 거 단 거 안 먹고 어 웬만한 몸에 좋은 걸로 먹어. 소주, 소주. 음료수 이런 거 탄산 이런 거 안 마셔. 쌤 그럼 저녁 거 뭐 먹어요? 저녁 거야? 네. 저거 이제 밥 싸온 거로 먹죠. 밥이 뭔데요? 밥집. 뭐 잡곡. 네. 어, 잡곡에 뭐 어제는 쭈꾸미 먹었고. 쭈꾸미. 어. 맛있겠다. 그다음에 뭐 쭈꾸미요? 있잖아 그 멸치 멸치에다가 그. 멸치액젓. 그 멸치. 멸치 먹어? 멸치 멸치 멸치랑 그 꽈리 고추 볶아놓은 거 있잖아. 멸치 볶음. 아.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런 거랑 그다음에 그 미역 줄기 그런 거 볶아놓은 거. 미역 줄기요? 미역 줄기 맛없는데. 맛있잖아. 난 맛있어. 고소하잖아. 그거 몸에 좋아 그리고. 선생님 그래 이거 매색이 매생이 먹어. 어? 매생이 먹어. 매생이 몸에 좋지. 아 매생이 맛있어. 야 장훈이 매생이 유명하다. 매생이도 맛있는데. 매생이 맛있어. 어 김도 어 맞아. 나 근데 매생이 먹다 머리 하나 생각해. 김 맞잖아요. 학교에 나오는 김치 진짜 맛있어. 학교에 나오는 김치? 아니 김 엄청 맛있어. 김이요? 네. 김이 뭐 맛이 또 따로 있냐? 그 장훈 무성김으로. 아 그거 맛있어. 김치는 소금이 잘 안 섞여있어. 김치 맛있지. 야 이거 김치. 이런 병 아니야. 그래서 물을 마시면 네가 덜 먹게 되고. 자 그 다음 거 해봐. Therefore. 자 여기서 끊어서 하는 거야.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그렇지. Regular. No. 이게 basis예요. Basis. 디즐. 그래서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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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자, 이거 해볼게요. 해봐. 그러므로. 혹시 밑에 나왔습니까? 네. 꼭 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안 뺏기지. 자, 그러므로. 그래서. 어,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 연병 안에 안 되시죠? 해야 한다. 죽여버린, 빨리 써. 3. 너는 뭐 해야 한다. 어, 지금 잠깐 치면. 이거 책을 쳤잖아. 어, 빨리. 해야 한다. 마셔야 한다. 마셔야 해. 물을 마셔야 해. 규칙적으로. 그런데 여기 나왔죠. 규칙적으로. 혹시 밑에 나왔습니까? 네. 어, 규칙적으로. 그래서 어, 물을 어, 규칙적으로 마셔. 그렇죠? 오늘은 자, 예. 뒤질래? 야, 조용해 봐. 야, 이거 야, 이거 써. 이거 레귤러 있죠? 네. 내가 분명히 이거 전체 뜻도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네. 이게 규칙적으로인데 그럼 regular 있죠? 네. 여기서 regular의 뜻이 뭘까? 문법적으로? 규칙. 문법적으로? regular는 여기서는 규칙적인이에요. 아. regular가 규칙적인. 야 너희들 그 베이시스. regular 잠깐만. regular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 그 무슨 사이즈?
네. 어, 레귤러에서 우리 피자 먹을 때 뭐 레귤러 아니면 라지에도 나오잖아. 네. 아이스크림. 그러면 레귤러가 어떤 크기야? 규칙. 연병하게. 아, 중간 중간. 그렇지, 중간 크기잖아. 왜요? 모르나 보죠. 원래 이게 중간이야. 근데 중간이라는 게 약간 이제 규칙적으로 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어, 여기 베이시스 있죠. 네. 베이시스는 뭘까? 적으로? 여기 베이스가 뭐야? 베이스, 기초, 베이스 기초죠, 기초. 기지요, 기지. 그래서 얘는 이제 기초로 보는 거야. 규칙적인 기초. 그러니까는 기초적, 기본적으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어,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오케이. 자, 이거 문장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봐. In a few months인데 S죠. Months 옆에 Months. 네, Months 해야 돼요. Months. 그냥 그래서 Months 살짝 이렇게 하면 돼요.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이건 TH 밑에 발음 끼어 나오죠. Thin. 여기가 thin and healthy. OK? 어, 해봐. 어, 가까운 달? 자, in a few months. 몇 달 후에. 밑에 나왔으니까 혹시? 네, 몇 달 후에. 어. 자, 그럼 여기 선생님 봐봐. 여기서 in 있죠? 네. 여기서 in이 무슨 말일까? 그렇지. in이 여기서는 뭐뭐 후에가 되는 거. 후. 어, 그 다음에. 여기 a few 있죠? 네. 여기 a few가 뭘까요? 가까운. 그렇지. 예전에 알려, 나온 적 있나? 네. 어. 자, 저거. a few는 몇, 몇이란 뜻이야? 네. 어. 그 다음에 months는 달이죠? 네. 그 뭐가, 그래서 몇 달 후에 가야 돼요? 몇 달 후에? 그니까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후면. 너는 아들이 너는 you will become. 날씨 될 것이다. Become 뭐뭐가 되다였죠? 네. 어, 너는 뭐뭐가 될 거야? 얇은? Thin. 좀? 어, thin은 원래 얇은이죠. 마른. 근데 여기 그때 밑에 뭐라 나왔어? 날씬한. 너는 날씬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질 거야. Healthy. 건강해질 거야. 오케이? 비만 탈출. 그래서 하율이는 이제 음료수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세요. 지옥이 그래. 물 마시기 좀 그러면 그냥 보리 보리차 이런 거. 보리차 보시죠. 어, 우리도 보리차 먹어요. 어? 우리도 보리차 먹어요. 그래, 엄마가 엄청 생각하시고 막. 헛기차는 헛기차? 헛기침을 하지 말고. 이건 진짜 이건. 자, 진짜 멋있어. 나 오케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그래. 아, 보리차부터 지금 설마. 야, 윤서 너 저 꺼놓고 너 가.